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나 또 지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당황했던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성형사진도 비포 애프터가 있고 이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근데 와, 비포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이 애프터,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애프터가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셨다고 고백을 하는 분인데요. 어쨌든 끝내주는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린. 이렇게 얘기할까? 그 전에 되게 이상한 분이었던 것 같네. 이건 아니에요. 배우 이지영 씨를 만나서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를 연기했던 배우 이지영. 이병헌, 손현주 등과 동기로 데뷔해 청춘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던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고 사업 실패로 바닥까지 맛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 뒤에야 다시 크리스천 배우로서 연기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 자신의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지형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예전에는 물론 청년 때 만났죠. 저희가 네. 20년이 훨씬 전에 그 표인봉 씨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저는. 아, 너무 많이 나이를 먹었죠. 진짜 온화해진 느낌? 예전에는 훨씬 더 좀 열정적인 눈빛이었고 조금 더 강렬했다면 네. 지금 완전 저는 그 젊은 목사님이신가? 이럴 살, 살이 쪄서. 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쉐입이기 때문에 고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 진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악수라도 한 건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인을 만난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처음 들어요. 직계 가족들한테도 잘 안 듣는 뭐 이 미인이라는 얘기 너무 낯서네요. 저희 시청자 회복의 시청자 네. 여러분께 배우 이지영님으로서 반가워하신 분들 많을 네. 거예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지형입니다.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바라고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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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어떤 이 포스가 목회자라니까요. 아 부담스러우시겠다. 아 근데 진짜 너무나 근사하고 멋지게 나이를 덧입은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핫핫한데. 아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참 궁금해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근황이라면 이제 뭐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 네. 올 봄까지 저는 1919 필라델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음악극이라는 그 연극 공연을 계속했어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3.1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었고 그 3.1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 계시던 서재필 박사랑 이승만 박사랑 유한양행의 창립자이신 유일한 박사 그때는 이제 24살 청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한경 뭐 이런 등등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한인 자유대회라는 거를 열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사진들을 받아서 보고 서재필 박사랑 이승만 박사가 이제 분개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동포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다 모이자 레터를 보낸 지 3주 뒤가 이제 4월 14일부터 16일인데 3일간 최초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150명이 넘는 와. 한국인들이 모입니다. 와.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훨씬. 네. 근데 산 넘고 물 건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네. 학생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영국에서도 오신 분이 있고 아직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네. 언제 뭐 해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때 이 나라의 이민족의 미래를 꿈꿔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 독립이 되면 어떤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야 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조항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거의 다
그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그 헌법의 기초가 다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진짜 그런 역사. 저는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모였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고, 야 그걸 어떻게 악극으로 만들, 음악극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다큐멘터리잖아요, 사실. 네네. 이혜경 교수님이라고 이제 국민대 연극영화과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의식이 남다르시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교수님 이거 교수님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크리스찬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첫날은 목사님, 둘째날은 신부님, 셋째날은 유대인 랍비가 와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런 인사들이 와서 주제 어떻게 보면 설교 좋은 말씀 이런 거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울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여서 그런 걸 발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4년이 지난 저희가 이 대한민국 탄생을 공연하는데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아니 배우로서도 네네. 사실 여러 장르의 연기를 하셨겠지만 이런 장르의 연기는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도전이죠. 일단 그리고 네. 살아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근데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서재필 박사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이분의 이 삶의 이 갑신정변에서 그 일어났던 일과 온 가족이 다 죽고 막 동양의 의학 이런 거를 혼자 영어를 독학으로 하고 뭐 중국, 일본의 의학 서적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는 그분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의 미국인 의사 면허를 따신 분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사연이 있구나. 와, 근데 정말 이게 배우로서의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장르 그렇지만 실험적이고 네네. 도전하고 싶은 장르를 만나도 당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차 연기 제가요? 생활 배우시죠? 제가 올해로 32년 차인가요? 33년 차인가요? 33년 차. 제가 이제 92년 데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장 동기 중에 유명한 분은 요즘 또 아주 유명한 드라마로 다시 돌아온 뭐 이병헌 씨. 아, 이병헌 씨. 그 다음에 저랑 이제 내른 산을 같이 했던 뭐 김정균, 김정란, 뭐 박소연. 맞아요. 그때쯤 청춘 연기. 소년주. 자, 예, 청춘 네. 스타였죠. 우리 이지영 씨도 그래서 그 머리 스타일과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착한 오빠 스타일. 맞아요. 서울 오빠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얗고 말끔한 서울 약간 오빠. 약간 교회 오빠 같아요. 내일은 사랑이 정말 엄청난 인기였죠. 진짜 저도 뭐 빠지지 않고 봤던 기억인데 청춘 스타는 거기서 다 배출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뭔가 크다는 게 참 좋은데요? 거기다 공짜잖아. 그리고 이렇게 큰 방까지 있는다면 민박이라도 돈을 꽤 줬어야 될 텐데. 야 임마! 자꾸 공짜부터 하지 마! 공짜부터 하니까 사실 공짜지만 진짜 공짜 같잖아! 네. 공짜요? 그래서 일단 진을 찍어지만 마음 끝처럼 공부하자고. 학생들이 네. 되게 많이 봤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대학 뭐 문화비평재단에 한 동아리에서 뭔가 되게 건전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드라마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또. 보니까 이들이 대학을 가고 싶은 꿈을 많이 키워서 저희가 그 드라마를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이런 팬네트와 나중에 미팅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학에 대한 꿈을 네. 그래서 키웠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죠. 아, 그러셨겠다, 진짜. 아니, 그 이후로 TV에서는 활동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하다가요. 네. 뭐, 젊은 나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연기. 아유, 또 그게 이제 또 병이 괜히, 도졌구나. 그쵸, 이 병이.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그러면 돈도 벌자.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월이 거슬러면, 이 1999년도, 뭐 네. 2000 이러면서 그때 막. 밀레니엄. 예, 네, 그러면서 이 닷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창기. 도메인. 예, 네, 그러면서 누가 이제 닷컴 비즈니스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좀 도와달라는 그냥만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투자하고 막 이러다가 결론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쫄딱 망했다.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었구나.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몰랐어요. 아 모르죠. 그때 20대인데 알면 더 이상한 거죠. 너무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좀 뭔가 내 인생을 더 스스로가 개척하고 펼쳐나가야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했다가 그런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딱 예, 망해서 예. 예. 사실 잘 약간...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니까 데미지가 있으셨겠다고 배우는 네. 또 감성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인생을 술로 살다가 아이고 술 하셨었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죠. 신앙이 그때는 없으셨던 때예요? 아니요. 사실은 교회는 저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불공 들여서 낳은 분이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7살 때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동네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마다 쓰레기차가 와요. 그럼 이제 쓰레기통을 버려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맨날 같이 놀던 애들이 그날따라 이렇게 깔끔하게 옷들 입고 어디 가요. 어디 가니까 교회 간다니까 거길 왜 가? 왜? 근데 맛있는 걸 준대. 아, 결정적이다. 이쁜 애들이만. 여기에 제가 쓰레기통을 버리고 바로 쫓아갔어요. 왜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먹는 게 네, 그냥 밥에 멸치에 뭐 김치 이러니까 그렇게도 맛있는 하고, 거 준다는 말. 또 동네에서 좀 하얗고 네. 눈 큰 자매님들은 교회에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딱 갔더니요. 네. 아니 세상에 우리 동네 이쁜 애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짜이 나. 네. 되게 짜이 났어. 난 그 교회 안 다녔죠. 머리 길고 하얗고 눈 큰 애들은 거기 다 가지. 아니야 아니야 이런 미인들이 있었어. 오빠 전 좀 만들어진 거잖아. 참 이제서 겨우.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 네 그렇게 네. 또 시작을 했군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느 정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방송국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교회는 간 것도 없고 세상과 저만 남아서 사실은 한 10여 년 그렇게 막 잘 산 게 아닌데 그때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쫄딱 망하고 막 이렇게 됐다가 온누리교회에서 무슨 스킷 드라마를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죄를 좀 지었으니 한 번쯤 내가 나가주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생각이 단순해서 죄가 이만큼 있으면 한번 내가 나가서 이런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좀 이렇게 퉁치자 좀 없어질래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나가주지 그런 거 있다 진짜 네, 우리 그러면... 왜 그렇게 치사할까요? 아 진짜 정말 생색을 잃게 돼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는 그 부활절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원래 연출을 하기로 했고 탤런트 정태호 씨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정태호 씨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태후의 고백이라는 교회 열심히 성가대원 하는데 네. 예수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가사님한테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건 기도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그렇죠. 예, 그, 아주 예, 그거 딱 예.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전문 배우들이 하고 하니까 퀄리티가 좀 높은 거 예. 그런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를 많이 하세요. 원래는 우리 그러니까 3부 예배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쭉 가라고 하시는데 이 정태호 씨가 형 나 뒤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돼요. 일주일 전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조형 목사님이 너도 배우인데 네가 하세요. 이러고 저는 연출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2시 예배 급하게 지영의 고백으로 오전에 태호가 다 해먹은 거 제가 이제 2시 예배 딱 한번 지영의 고백으로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유연하다, 갑자기 유연해. 준비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게 왜 지영의 고백으로 갑자기 편성이 됐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표적 궤도 수정. 맞아요. 근데 소름이다, 소름. 그때 할 때도 몰랐고요. 그리고 아니, 아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 근데 그냥 그때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가벼운 마음으로 왜 내용도 너무 알고 있고 연출이니까 다 외웠으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연기를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딱 올라갔는데 저 정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알려줄 수 없어.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저 때문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 같이 면류관을 쓰고 이제 예수님 역할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죠. 막 안타까운 모습을 막 하고 있으면 그 음악이 딱 끝나면 주님 정말 저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제가 감사해요. 깨닫지만 이거 찬양인지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피아돌라에서 막 나오는데 갑자기 진짜로 그게 밥솥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끝났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제가 네 마디를 하면 뒤에 이제 다른 우리 이정희 자매라고 이분도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뒤에를 받아서 하고 이제 막 찬양하는데 그로부터 제가 한 1년 동안 그 저희 뮤지컬 찬양팀 그 동생들이 맨날 저만 보면 오빠 감사해 그 음악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어디 가서도 그 전주만 딱 나오면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안 잊혀지겠다. 평생 뭐 못 잊는 거 아니에요? 그 안 잊혀지죠. 지금도 그 찬양 들으면 혼자 가슴이 뭉클해요. 있어요. 그런 네. 게 있어요. 여기부터 팍 치고 오는 찬양이 하나쯤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지영 씨의 뿌리가 됐군요. 네. 정말 그때는 마치 온누리교회 연예인이 저밖에 없는 줄. 진짜 열성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거 싱어해라 찬양해라 연출해라 뭐 좀 해라 저를 그렇게 부르는 그 박성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네. 박성이 그때는 집사님이라고 네. 이 누나는 무슨 어머 내 동생이랑 동갑이네 이러면서 지영아 오늘은 뭐 이런 일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여기 오늘 이렇게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니 여기 연예인이 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시키네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압구정동에서 큰 사고를 하나 쳐요. 사업. 예, 또 친한 형이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멋진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뭐 이제 가라오케를. 아, 나 진짜. 아, 그때 당시에 예. 또 다들 연예인들 하나씩. 그래, 그런 걸 이제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바, 그런, 가라오케 예,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쫄딱 망하고 사업에 쫄딱 망하고 진짜 전 지갑에 3,000원밖에 없고 예. 이제는 수억이고 막. 근데 어떻게? 이럴 때. 그걸 하자고 제가 또 돈을 덥석 아는 형님한테 빌려서 만회하려고. 네, 거기에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깊이 만든 거예요. 아. 공사하는 동안에 이 부활절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어떡하지 이 고민에 빠지다가 어떡해. 형 나 이거 돈 좀 빼면 안 될까? 야 공사하는데 어떻게 빼? 그치. 문 열고 돈 벌어서 죽게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제가 오픈한 날 갑니다. 근데 참 사람이 네.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 걱정이 앞서니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한 1년여를 또 이게 이제 또 야심이 있는 분들은 야심의 싹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좀 어 잠깐만 지금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장사 좀 되겠는데 아니 처음에는 제 돈이 날아갈까 봐 걱정이 처음엔 그랬는데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제가 아는 형, 누나, 뭐 사업하는 분들만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또 고맙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벌리고 근데 이분들이 또 저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왜 오늘 교회 연예인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니까 맨날 낮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어떡해. 아니 밤에는 가면 저 탤런트잖아요. 네. 그러면 지인들하고 오면 어 여기 내 친한 동생인데 탤런트인데 이 집 사장이야. 근데 탤런트인데 가수가 아니잖아. 네. 근데 맨날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면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 저는 가수가 아닌데.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 어떤 영화 안 할 수도 없죠. 룰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교회에서 찬양을 네. 하고 밤에는 거기에서 가요. 하루에 밤에 가요를 한 30곡씩 부르고. 그러니까 결이 너무 다르다. 아니 1년을 이렇게 사니까. 어떡해. 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술 한 잔 드세요. 아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그리고 근데 제가 주님이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노래나 한 곡 계세요. 이러니까 한 1년 이렇게 사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놀랍죠.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아주 빨리 돼요. 매출이 딱 먹고 살 만큼만.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제 스위스로 보내세요. 스위스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스위스에 그 제자훈련하는 게 있어요. 예. 그 DTS라는 근데 제자훈련학교. 거기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자훈련. 근데 저는 그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들이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 직업이라 네. 한 6개월 연락이 끊기면 이건 거의 무슨 저 배우 그만두겠습니다랑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너무 제 인생의 고민을 고민할까. 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런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려.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두려워하다가 아무튼 뭐 그러다가 와.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너무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런 걸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새벽에 집에 오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눈이 떠지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근데 그 말씀으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서빙고 본당이 되게 크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저쪽 구석에 앉아요. 우리는 앞쪽 구석에 이렇게 모자 쓰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두루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이 떠나라는 말할 때마다 나한테 대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눈물이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또 저희 찬양팀 10년에
그 박상희 목사님 댁에서 또 우연히 TV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도 놀랐는데 화면 속에 아브라함도 놀래, 저도 놀래고 그러면서 저희 담당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되게 미소가 온화한 목사님이 여자 네. 목사님들 이제는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이게 너무 웃어. 아 이게 선택권을 네네. 여기다 그냥 갖다 주는 게 그래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시키면 편한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예언 기도하는 분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어서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정색을 하시고 형제님 인생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거니까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 긴장 안 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 안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동안 나의 이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의 내 삶이 하나님한테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 부끄러운 거 이게 근데 혹시 이 목사님 걸 다 아시나? 속으로 막 너무 두려운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 옮기신 거니까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다 기도하는데 당신의 종이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이런 마음도 알고 저런 마음도 알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옮기겠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회복시키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겪었어요. 진짜로 제 인생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데 나쁜 짓 했던 것만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 한켠에 어떤 이렇게 허름한 복장의 어떤 분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인 것 같아. 저는 그때 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왔는데 계속 눈물이 나. 서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 그러면서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6개월을 휴대폰도 못 가지고 가고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절 때도 만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실 것 같고 한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제가 갔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경을 피라는 느낌이 그냥 툭 폈는데 누가복음 맨 뒷장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어째 두려워하고 낙망하느냐 너희에게 정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글씨가 이게 막 쓰리들에 쏟아나 그러면서 뒤에서 누가 나를 안고 지영아 평강이 있어라라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요한복음 1장이 펴져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더 이상 제가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놓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두렵지? 더 이상 뭐가 두렵지? 그러면서 한 두 시간을 울고 땡가 그러다가 부엉이를 하면서 땡가 하나님하고 그러고 내려갔더니 바로 밑에 이제 숙소 되는데 애들이 형 혼자 무슨 그렇게 부엉이를 하는지 잠을 못 자. 그러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나. 가장 완벽한 선물 평화. 네. 그 내 안에 평화 그거를 주고 계시다는 걸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그 첨예하게 그 욕망이 그러니까 이게 왜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겉으로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간사로 우연히 이제 하나님 또 만나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훈련받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막 왜 사업에도 기웃거리고 뭐에도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진짜로 제가 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하라신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평생 제가 연기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덜컥 작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할렐루야. 왜냐면 영화의 주인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이게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테스트인가? 그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디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사나? 혹시 이런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리더나 이렇게 리더나 멘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한테 재능을 주셨고 맞아 무슨 소리야? 그 이건 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사가고 주기철. 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름밖에 몰랐던 거죠. 아까 서재필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더한, 그러니까 더한 주,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훌륭한 우리의 어른. 땅. 끝. 맞아. 근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저한테 안 올 건데 저한테 우여곡절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캐스팅이 다 있었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책이라도 좀 보고 공부 좀 하래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분이 맨날 그 저쪽 마산에 있는 무슨 십자 바위라는 제가 촬영할 때 거기 가봤는데 진짜 바위가 벼랑 끝에 바위가 있어요. 진짜 십자가 모양으로 이거 누가 판 게 아니야. 와. 그냥 이렇게 되게 큰 바위예요. 거기를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나는 차 타고 올라가도 힘든데 아. 이분은 걸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네요. 아, 네. 아, 여기가 바로 십자 바위에서 저 위에가 기도하던 그 장면이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그 칼날을 향해 내가 나아가리다. 네. 이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갖고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았지 막 기도하는데 이미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10편 67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가 찬양받기 위하며 모든 민족에게 내가 찬양받겠다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찬양받겠다 하면서 하나님 되게 마음 주셔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다시 만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돼서 처음으로 하는 영화예요. 연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준비하면서 했던 영화. 근데 사실 크리스찬 배우들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 역할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이며 엄청난 영의 면류관이잖아요. 사실은 이분의 이제 아들이신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육성 멘트 보면 우리 아빠는 영웅이 아니다. 일본 경찰이 찾아올 때마다 그 집에 있는 이렇게 그 왜 그런 대들볼 같은 거 붙잡고 그렇게 들어가셨대요. 근데 일본 경찰이 차마 저 영화에 다 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는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회의를 해요.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정신무장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개만 까딱 해라. 그럼 내가 다 풀어줄게. 근데 그거를 안 해요. 모진 고문에 결국엔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나약하다고 아들이 겁이 많으셨다. 대들보 붙잡고 네. 떨고 계셨다. 한 분이 저 고초를 다 겪으신 그러니까 거죠. 우리 아빠는 영웅이 아니었다. 다만 오직 믿음 하나로. 그러면서 저 주기철 목사님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내 십자가 내 고난의 피는 받지 않고 왜 왔느냐라고 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서재필 박사님도 그렇고 그런 우리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 동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대 분들을 자꾸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네. 이번에 1919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 주기철 목사님 맨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많이 돌아보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전신으로 다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찌 보면 흔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사선에서 신앙생활을 한 역사를 보면서 그냥 다 전기를 맞으신 것처럼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도 그 주기철 목사님 열연하시고 반응도 엄청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그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KBS에서 맞아요. 방송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다큐멘터리 처음으로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10%가 넘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10만 명이 넘게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 다음으로 제일 뜨거웠던 데가 대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영화 홍보하느라고 전국의 교회랑 노회나 이런 데 제가 다 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전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집회 끝나면 오후 집회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집회를 하자라고 극장을 대고 할래 통으로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짧게 설교를 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봅시다. 그렇죠. 영화가 예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보고 나와서 잠깐 인사해드리고 그랬고 대전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전율이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저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자리에서 고백하시는 것도 저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자꾸 까먹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내가 이제 완전히 힘을 뺐을 때 그때 나를 들어서 쓰셨다고 그 타이밍으로 타임 테이블이 그렇게 지금 증거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아는데 왜 힘을 다 못 뺄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과정을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 학습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간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맞아 맞아 이렇게 저도 지금 덕분에 그래 맞아 정신 차리자 또 네가 뭘 하려고 깨랑깨랑 하고 있지 다시 또 훈련이 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저한테 다시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맞아요. 서로에게 간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대상을 향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안팎으로 겨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오늘 리프레시도 되시고 또 본 우리들은 도전을 받고 진짜 10만 넘는 관계 그것도 그 안에는 비크리스찬도 많을 텐데 네, 전도로도 많이 쓰시라고 하고 그래서 뭐 또 그렇죠. 가족이나 지인들 영화 보러 가자니까 뭔지 모르고 영화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극장에 굳이 앉혀놓고 그 영화가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사하죠. 사실 이지영님 아버님께서도 유명한 연기자시잖아요. 네. 네, 워낙 또 이 연극하는 분들에게 완전 이름 석자를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대선배님이신데 우리 네. 이대로 선생님 네네. 아버지가 워낙 훌륭하셔서 약간 그거에 대한 주눅 드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네. 뭐 연극계에선 주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으셨고 그러니까. 저도 알 정도 저희들 이제 사실은 연극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래 예전에는 연극하던 분들이 TV 드라마 하면 막 이렇게 연극계에서 그 왜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TV 하시고 이러면서 뭐랄까 근데 워낙에 아버지가 이 보이스가 탁월하세요. 연기도 탁월하시고 그랬고 저는 뭐 조족지혈이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한번 써보는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네. 되게 부끄럽고 근데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드라마를 한 적도 있고 네. 아버지 뭐라고 그러세요? 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코칭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야 너 대본 갖고 와봐 뭐 이러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죠. 비슷했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진짜 근데 힘들죠. 이제 조금 커서 드라마에 이제 부자로 같이 출연한 적도 있어요. 와. 야, 약간 긴장이 더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네. 같이 하면. MBC 영웅시대는 앞에 아버지가 나오고 뒤에 제가 나와서. 대박이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 아버님은 표현 안 하셨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 일사하고 주기철 그 영화 때도 보러 오시고. 가족들이 다 그럼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까 아직?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불공들여서 태어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도 공연하시고 방송하시고 하다가 코로나 한 1년여 전인가 아버지가 공연하고 오셨다 갑자기 돌발성 난청으로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귀가 갑자기 안 들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귀머거리처럼 되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1919 필라델피아는 공연을 못 보셨고. 아, 그러셨구나. 네네. 지금 그러면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회복인데. 그러니까. 회복되시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연세도 85이세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셔서 한 1년 동안 치료를 안 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나오시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교회도 못 나와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 큰 성경책 있잖아요. 이걸 사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왜 아버지한테 이런 걸 사드라고. 왜? 내가 미치겠다. 왜? 왜요? 밤낮으로 성경 보고 혼자도 기도하고 귀가 안 들리는 분이 혼자 식사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만나셨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또 저희 어머니가 나는 네 아버지만 교회 가면 난 늘 따라간다 이러더니 아버지가 막상 교회를 가시니까 처음에 교회 따라 나오시다가 이러는 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네 아버지.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좀 귀가 다시 들리시면 같이 이제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치. 좀 이런 날 저희 딸이 이제 8살이에요.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네. 우리 딸이랑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랑 같이 좀 그렇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기도하고 기대하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또 우리 예배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 소망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니까 아, 네. 네, 저희도 그 소망을 갖고 아버님의 건강과 또 어머님의 신앙까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그림이 느껴져요. 아, 네. 네. 아, 우리 아버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건 이 외부에 무언가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대가 된다. 그러죠. 이 그림이 예.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그럼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렇게 완벽히 1대1의 관계 속에 아버님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재영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또 도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끄럽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들은 꼭 나중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웃들을 향하는 방향성으로 오지랖이 생겨요. 근데 원래 배우란 직업도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직업이잖아요. 직업군이. 그렇죠. 계속 안으로 침잠하는 직업인데 네네. 이제 밖으로 화살표를 좀 꽂으시고 많이 돌보시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예. 누구들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많이 돌아다니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 자꾸 보고 제가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아,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 우리가 왜 삶의 한 절이라도 소원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삶의 한 절, 한 조각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나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닮아야까 하다가 어려운 이웃들, 순직 병상 소방관 자녀들을 돕기 위한 셀럽 바자회 이런 거를 네. 하는 걸 이제 그 사실 1대1 화상 교육회사가 있어요. 수파자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그 1대1 화상 교육회사인데 왜 흔히 말하는 과외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과외라고 안 하고 멘토, 멘트라고 해서 전 과목을 가르치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기업들하고 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기업이 후원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되게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좋은데요? 그런 에듀테크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순직 병상 소방관 자녀들을 돕는 바자회를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박찬호 씨 글러브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대표가 친한 동생인데 형 나는 아는 연예인이 형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연예인들이 하도 바자회다 보다 하니까 낼 것도 없고 막 이제 이런데 아니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운동으로 좀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투게더라는 네이밍을 주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투게더. 같이 있는 일을 네. 같이 하자. 투게더 함께 하자. 네. 그래서 이 셀럽들이 자기 애장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혼자 찍고 제가 혼자 편집하고 네.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기증품 내놓은 걸 브랜드 경매처럼 해요. 그러면 이게 팔리면 그 돈을 전부로 이 순직병상 소방관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뭐 1년에 한 천여 분씩 다치신대요. 아우, 우리가 또 그런 드라마도 지금 나오지만 네, 근데 맞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숫자가 한 자릿수이긴 한데 다치는 분이 참 많은가 봐요. 근데 이분들의 자녀들 내용도 너무 그러니까 마음 너무 아파요. 안타까운데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시간을 선물하는 근데 그 돌아가신 분 소방관의 그러니까 아내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작년에 이제 행사를 했더니 희망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제 그 편지를 읽는데 야 이거 도와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 아 운동을 하자. 근데 사실은 뭐 셀럽들이 연예인들이 참여하지만 네.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사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조금씩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럼요. 있잖아요. 또 예. 작은 기업을 하는 아니면 전문직 종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으로 이거를 해나가겠다 해서 이제 막 준비하고요.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고요. 거 봐요.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 다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경영을 그래서, 배우시고.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네. 쓰신다니까 정말. 네. 정선 씨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아 그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음껏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군데. 아니 진짜 저도 뭐 하나님 이름으로 네. 진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쓰인다는 거는 진짜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죠. 그런데 네. 뭐 조심스러운 건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에 대하는 일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좀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하고 그렇게 있고요.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면서 네. 성경 통독 저희는 이제 과제가 그거였어요. 100일 만에 1독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리더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저희가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다들 어른들인데 제가 학교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린 딸한테 어떤 믿음의 요소를 어떻게 줄까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훈련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있었고 또 세상에 요즘 뭐 미라클 모니 운동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을 깨우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라클 모닝 바이블이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라이브 성경 통독을 해요. 그래서 100일 만에 1독씩 해서 지금 6회차 오늘이 75일 차인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검색어가 우리 이지영님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고요. 네. 말씀 통독이라고 쳐도 나오죠. 아하. 아 근데 구독자는 몇 명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원하면은 자기가 그 시간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권은. 저는 이제 바람이 네. 손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단이 듣고 떠나가고 내용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또 이제 C 채널이니까 네. 많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손에서 읽어서 나도 좋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말씀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좀 흘러가면 좋겠다. 아, 조카랑 한번 해봐야겠다. 네, 특히 연예계에 그렇죠. 많이 좀 성경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말씀이 각인되면서부터는 변덕이 조금 덜하고 기복이 좀 덜하고 네. 네, 조금 뿌리를 내리는 듯한 느낌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네. 앉아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아멘. 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가 제 삶의 좀 화두고요. 근데 이제 어린 딸이 하나 생겼는데 정말 제가 예.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도 알겠는데 네. 저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이를 비롯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일어서서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는 게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 제가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저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한테 맡겨주신 소명 저는 전에는 내가 유명하고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있는 이 자리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또 오늘 이제 선희 씨를 만났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정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제가 드러나면 꽝이고요. 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고 그분이 그래서 힘든 분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큰 뭐랄까 축복이 아닐까.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유혹과 사실은 너무 제가 연약해서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평생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네. 정말 오늘
너무나 귀한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아니. 네.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너무 계속 기억에 맴도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아드님의 증언. 우리 아버지는 겁이 많으셨다. 두려워하셨다. 근데 정말 강해지려고 해도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진짜 속수무책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 그 바들거리고 떠는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게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지영님의 고백에서도 매 순간 굉장히 외롭고 고립감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걸 고스란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모든 걸 솔직하게 내어주신 이 고백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회복과 힘의 그 어떤 결실로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네. 우리 정산 씨에서 또 회복 프로그램과 시청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같이 투게더를 위한 기도도 그리고 건강과 가정을 위한 기도도 아버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틈 나은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